올리신 글 제가 잘 읽었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을 좀 했거든요. 이게 숙제가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죠, 솔직히. 해야 되는 양도 많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식의 글쓰기를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힘들었을 테고,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해준 친구도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오늘 그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면 그 오늘 수업할 자료와 또 다른 파일을 하나 올려뒀거든요. 그걸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 지금 이야기할 오늘의 마지막 수업 자료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올렸던 글을 제가 다 문서 하나로 모았습니다. 문서 하나로 모으고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은 좀 고치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표시를 해뒀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럼 이것만 고치면 이제 제 글은 끝이에요? 저는 이제 이것만 고치면 훌륭한 작가 되는가요?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잘쓴 친구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고치면 조금 더 하다가 완전히 고치는 그래야 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쭉다 이제 쓰려고 하니까 이게 해야 될 것들이 적어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걸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일단 고쳐야 될 거. 그래서 뭘 했냐면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문장의 조건 이야기할 때 제일 기본이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좋은 문장의 조건 우리가 네 가지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명료성이요. 명료성이요. 명료성. 그걸 두 번째로 얘기했었지. 또 뭐였지? 그래, 맞다. 원래 선생님만 기억하는 법이지. 일단 정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성. 어떤 글이든 일단은 그 글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즉, 이 정확성은 어법에 맞는가 혹은 문법에 맞는 표현인가? 이걸 보는 게 정확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기억나세요? 네, 정확성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글. 일단 올라온 순서대로 제가 글을 모아뒀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라면의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글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글을 써보자라고 했죠. 첫 번째 글 한번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바로 라면이다. 만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라면은 매우 맛있다. 우리나라 라면의 경우 대부분 붉은 국물에 맵고 짜고 얼큰한 맛이 특징적이다. 빨간 양념에 다져진 김치가 대표 음식이니만큼 간이 강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라면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맵고 짠 인스턴트 식품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라면에 숨겨진 오해와 진실을 알고 나면 기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 도입 단락이에요. 우리 다섯 단락인데 도입 단락에선 주제를 소개하고 핵심 명제를 밝힌다고 했죠. 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바로 라면이다. 첫 문장으로 자신이 쓰고 싶은 말을 딱 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전개 단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봅시다. 한국인의 입맛을 증명하기라도 한듯전 세계 1인당 라면 소비량 1위를 놓친 적이 없을 만큼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각별하다. 한국 사람은 라면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국물을 선호하는 만큼 1일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에 2배 이상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라면은 영양소가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처럼 라면의 영향에 관한 오해가 정말 많다라고 해서 첫 문장들만 이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바로 라면이다. 한국 사람들의 라면 사랑 각별하다. 그런데 나트륨이 많다. 그리고 영양소 불균형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오해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첫 문장들만 쭉 이어줘도 말이 되죠. 잘쓴 글은요 이래요. 두 갈식으로 글을 잘 쓰게 되면, 글잘 썼거든요, 지금. 두 갈식으로 글을 잘 쓰면, 첫 문장들만, 각 단락의 첫 문장들만 모아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보이는 거.
그게 잘 쓴 단락을 잘 이제 구사한 두 가지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몇 가지 또 제가 가만히 놔두고 어우 잘했다 고칠 것이 없구나 이러면 또 어, 저 선생님 편하게 어, 이러네 이럴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아, 일단 여기 보시면 앞서 말한 한국인의 입맛을 증명하기로 한 듯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사실 세 번째 줄에 제가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사실 라면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식품 중 하나이다.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가 받는이라고 고쳤습니다. 받는과 받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있는이라는 것은 보통은 그 원래는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이 영어 번역식의 표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배웠죠? 그 be going to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보이지만 이게 어떤 현재 진행형으로 딱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식의 표현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말에도 이런 식의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영어 번역식 문장을 꼭 쓰면 안 돼요? 저는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몇 번 말했죠? 근데 써도 되는데 한번 바꿔보자고. 라면은 오해를 많이 받는 식품 중 하나이다. 해도 괜찮죠? 자, 제가 좋은 문장의 조건으로 정확성, 명료성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걸 얘기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경제성이었습니다. 경제성, 경제적인 글쓰기 혹은 경제적인 문장 쓰기. 경제성의, 글쓰기 경제성의 제일 중요한 시금석이 뭐라 그랬죠? 빼도 되는 거, 지워도 되는 건 지워라. 줄여도 되는 건 줄여서 쓴다. 그러면 라면은 오해를 많이 받는 식품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쓴 글을 고칠 때는 항상 이걸 기본으로 하세요. 이거 좀 더 짧게 줄여볼 수 없을까? 좀 더 단순하게 말할 수 없을까? 받는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락에서 숫자를 쓸 때요. 2000mg, 1400mg 그랬는데 요 공식적인 데이터를 언급할 때 여러분 그 세 자리 수마다 쉼표, 콤마를 찍어주세요. 세 자리 수마다 콤마를 찍어주시는 것이 글쓰기를 할 때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건 아닌데 그게 그 글이 좀 전문적인 느낌을 풍기게 해줍니다. 여러분 왜 숫자 단위에 점 찍는지 아세요? 되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안 세고 그냥 콤마가 하나 있어. 그럼 이건 2000 이렇게 바로 숫자를 세지 않아도 바로 단위를 대충 할 수 있도록 콤마가 두 개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가 뒤에 이제 여섯 개 이렇게 있으면 바로 100만 이제 단위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과 유럽어가 숫자를 세는 단위가 좀 달라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네 자리 숫자마다 숫자 네 개마다 쉼표를 찍는 게 한국어의 규칙에 잘 맞아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4개 한 다음에 앞에 5자리 있고 이게 그 5자리 4자리 사이에 쉼표를 찍잖아요. 그러면 1, 10, 100, 1000 쉼표 만 그러면 1만 얼마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는데 영어는 100죠. 100 그리고 100 그 다음에는 1000 100,000 이런 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 수에 찍는 거는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의 특징이거든요. 서구의 특징인데 일단 이게 세계적인 표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요거를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쓰실 때 그냥 뭐 나이가 뭐 몇 살이다라고 할 때 이런 때는 뭐 세 자리 가끔 세 자리 나오고 네 자리 쓸일 없잖아요. 근데 요런 데이터를 인용하실 때는 숫자 단위에 세 자리 수마다 쉼표를 찍어주시는 게 여러분 글이 이 친구가 좀 글을 쓸줄 아는데 자료를 다룰 줄 아는데 이런 느낌을 우리가 글의 구조를 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을 가꾸는 글쓰기 마지막 시간 구조 짜기 그러면서 제가 뒤에 말을 붙여놨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 개요 작성이라고 해뒀죠. 어이? 길을 잃지 않는 개요 작성?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이번에 글을 쓰면서 그런 거 느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처음에 선생님 저는 처음에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글이 돼버렸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 진짜. 글 쓰다 보면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어. 글이라는 게 어떤 때는 꼭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 생물처럼. 자기 혼자 막 나는 이쪽으로 야, 안 돼, 안 돼, 거기 아니야, 야, 거기 아니야, 거기 낭떠러지야, 같이 가지 마 해도 막 아니야, 난이 길이 마음에 들어, 막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그글 쓰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에 휘둘린다, 글에 휘둘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요, 끝말잇기 아시죠? 앞에 했던 말 뒤에 끝말잇기. 글쓰기도 기본적인 속성은 끝말잇기랑 비슷하거든요. 한 문장을 쓰면 그 다음 앞에 문장과 이어지는 생각, 단어 이런 것들로 끝말잇기를 하는 것처럼 글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냥 끝말잇기를 잘하면 그게 그 자체 단어를 가지고 끝말잇기 게임을 하면 문장이 되나요? 적절한 의미가 나오나요? 아니죠.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끝말잇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문장에 그냥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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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다 보니까 글 전체로 보면 이상한 글이 나오기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전체적인 방향을 미리 정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어디를 거쳐야 되는지, 중간 기착지를 기록을 해둔 메모 같은 것, 약도, 지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가리켜서 개요라고도 하고요. 그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을 구조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쓰다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혹은 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조를 짜는 것, 개요를 작성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구조 짜기. 첫 번째, 논점의 배열. 따단. 자, 논점의 배열. 자, 여기에 사례문이. 이렇게 잡지, 잠깐만요. 맞춰보자. 오케이, 됐다. 자,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명제, 글 전체 핵심 명제. 서현은 아주 멋진 친구이다 라고 하면, 자, 도입 단락에서 서현이는 너무 멋진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면 전개 단락 1, 2, 3에서 풀어줄 논점이 있겠죠. 그러면 서현이가 왜 멋진 친구인지를 이야기해주면 되잖아요. 서현이는 친절하다. 서현이는 공부를 잘한다. 서현이는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친구이다라는 큰 논점을 지원해주는 논점들을 3개를, 세부적인 사항들을 3개를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핵심 명제와 논점, 여기서 논점은 각 전개 단락, 전개 문단의 주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주제인 핵심 명제와 문단의 주제 문장인 논점의 관계는 통제해주고 지원하는, 그래서 논점들이 핵심 명제를 지원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지원해주는데 지원도 글의 성격이나 장르에 따라서 지원 방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고 어떤 것에 대해서 관찰하거나 실험한 것을 알려주는 보고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개구리가 여러분 그런 실험합니까? 죽은 개구리 뒷다리에 전기를 대면 개구리가 죽었는데도 다리가 움직인다. 이런 실험을 선생님이 옛날에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험 보고서를 쓰는 보고문의 장르를 글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봤더니 움직였다라고 내가 실험했던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보고문에서 핵심 논점을 지원하는 방식은 설명적 지원이다. 근데 논설문,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는 논리적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논리적 지원,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주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 그게 논리적 지원입니다. 그리고 서사문. 서사문은 뭐냐 하면 그냥 이야기예요. 스토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 드라마, 애니, 영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서사죠.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때는 그때는 막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근거를 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쭉 이야기, 전개라는 건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거거든요. 이야기 혹은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밝혀주는 거.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급똥이 마려워서 화장실 갔던 이야기를 쓴다라고 하면 핵심 명제에서 그날 나는 천당과 지옥 사이를 경험했다. 이렇게 핵심 명제를 던진 다음에
천당에 대한 천당의 특성과 지옥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주는 것. 그게 이제 전개적 지원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명제와 논점 1, 2, 3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 논점 1은 그 전개 단락 하나하나하나 각각의 단락을 이런 내용으로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써도 사실 글 쓰는데 길을 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논점들마다 각 단락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쓸 것인지를 추가해주면 더 좋은 개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 명제, 서현은 아주 멋진 친구다. 자, 전개 단락 첫 번째에서 논점 1, 서현은 친절하다.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친절한 것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넣어주면 되겠죠. 서현이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다. 내 숙제를 도와준다. 내가 슬플 때 나를 격려해준다. 논점 2, 공부를 잘한다. 항상 성적을 잘 받는다. 책을 많이 읽는다. 열심히 공부한다. 논점 3, 책임감이 강하다. 숙제를 미루지 않는다. 동생을 잘 돌본다. 어머니를 자주 돕는다. 이런 식으로 핵심 명제, 논점, 그리고 그 아래 세부 항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단락에는 하나의 생각, 주제 지원 결말 문장으로 문단의 핵심 명제를 먼저 쓰고 근거 제시 후 마무리해 두 갈씩 필수금. 여기 숫자는 그 문단의 번호입니다. 그거는 우리 글 실제로 글쓸때 이렇게 문단의 번호 안 붙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 네 개의 문단으로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문단, 핵심 명제는 문단 1이야. 그리고 문단 2에서 논점 1이 제시됐어. 그리고 문단 3에서 논점 2가 제시됐어. 그리고 이제 결론이 문단 4 이렇게 제시돼 있고, 그리고 문단 3에는 그 밑에 좀 세부적인 항목들이 좀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글을 읽어보면 요거 이제 해보면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핵심 명제 논점 1, 그래서 밑에 세부 항목이 하나 둘셋넷 있고, 논점 2 세부 항목 하나 있고, 논점 3 세부 항목 하나 있고, 논점 4 세부 항목 하나 있고, 그리고 맨 끝에 배경 설명 여섯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건 썩잘쓴 글이 아닙니다. 이걸 분석해 보면 이 글이 좋은 글인가 안 좋은 글인가 알수 있는데, 자, 일단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논점 1, 2, 3, 4가 있는데 논점 1에는 세부 항목이 엄청 많아. 근데 2, 3, 4에는 세부 항목이 하나씩만 있지. 이러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만 중요하게 너무 강조한 거예요. 만약에 이럴 것 같으면 사실 2, 3, 4를 하나로 합치거나 과감하게 빼든지 그렇게 하고 논점 1을 좀 확장해서 이 세부 항목들 중심으로 이것들을 각각의 논점으로 만들어서 글을 써주는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논점 이탈이라는 것도 여기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논점 1의 중요한 내용은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2주 안에 상원 전체 회의에 회부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논점 이탈이 있으면 이러면 이 글의 통일성이 때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말 많이 하면 저 사람이 맞는 말 하는지 틀린 말 하는지 생각할 틈이 별로 없어. 선생님이 그런 사람들 많이 겪어봤고 가끔 그런 방식으로 수업할 때도 있어. 생각 천천히 이야기하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저거 이상한데라고 할수 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 다 했죠? 라고 빨리 이어버리면 생각하려고 하면 다음 말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 말을 듣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긴 글을 쭉 읽다 보면 맞는 글인지 틀린 글인지 잘쓴 글인지 못쓴 글인지 구별하기 힘들 수 있어요.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거꾸로 개요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논점 설계도를 거꾸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금방 알수 있어요. 그리고 논점 설계도를 만드는 개요를 작성하는 연습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 글 쓰는 사람한테는 이 장점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점 설계도를 만드는 것, 다음에 글을 읽고 논점 설계도 만드는 걸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 아니면 읽어보니까 와,
나도 이렇게 글 쓰고 싶다. 이런 글이 있으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글을 베껴 쓰는 필사, 문장을 따라 쓰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뭐 그것도 좋은 글쓰기 훈련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논점을 설계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개요를 작성했을까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분석해 보고 그 방식대로 주제만 바꿔서 그 사람이 글을 쓴 방식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가 참 알기 쉽고 편안하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쓰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글쓴게왜 이렇게 이 사람은 글은 쉽게 이해가 될까라고 해서 논점을 분석해 봤어요. 논점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전개단락의 특징이 있어. 논점 1, 2, 3이 다 어떤 식이냐면 일단 그 문단의 주제 문장 핵심 명제를 이야기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해. 그리고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근거를 한 문장으로 써. 더 길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주제 문장 논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세부 항목 1번이 한 문장으로 근거 설명. 길더 많이도 안 하더라. 한 문장으로 근거 설명. 그리고 세부 항목 2가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한 두세 문장 정도로 그것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써요. 모든 문단들이 그렇게 되풀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그 주장하는 내용을 길게 풀어 쓰지 않고 짧게 아주 알기 쉽게 한 문장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관련된 현실에서 볼수 있는 사례, 에피소드를 딱 드니까 이렇게 하니까 글이 눈에 잘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그 사람 글을 분석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주제를 쓸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 여러분들 그런 거 얘기 뉴스에서 한 번씩 들어봤죠? 근데 그거 말고 나는 그 주제는 아니지만 다른 주제를 학생들과 줌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쓰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글쓰기 노하우를 빼먹을 수 있는 빨대 딱 꽂고 빨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논점 설계도를 역설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글을 보면서 논점 설계도를 만들어 보는 거. 자, 그리고 도입부 쓰기입니다. 자, 도입부 쓰기. 선생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도입부 쓰기는 첫 시간에 얘기해 줘야죠. 마지막 시간에 도입부 쓰기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첫머리, 글의 첫머리, 도입부는 마지막에 쓰세요. 거친 초고 쓸 때도 도입부는 가능하나 뒤에 거다 쓰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예언자가 아니잖아. 쓰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쓰고 그걸 묶어줄 수 있는 전체의 큰 주제로 도입부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부 쓰기는 마지막 시간인 오늘 공부하는 게 맞아요. 자, 도입부를 쓸때첫 번째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훅 얘기했었죠? 낚싯바늘, 낚는 것. 낚싯바늘 문장, 흥미 있는 사실로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문단이 있어요. 낚시를 갔을 때 나는 삼촌과 아빠를 놀라게 했다. 아빠와 삼촌은 독수리 호수로 늘 낚시하러 간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문단에도 뒤에 아빠와 삼촌은 독수리 호수로 늘 낚시하러 간다. 아빠와 삼촌이 낚시하러 가는 거는 뭐 우리 아빠도 아니고 우리 삼촌도 아닌데 관심 없잖아. 근데 여기서는 낚시를 갔을 때 내가 아빠와 삼촌과 아빠를 놀라게 했다. 뭔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문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첫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영화 감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어제 이런 영화를 봤다. 뭐 이렇게 쭉 이제 평범해요. 여기서 영화 제목이 나쁜 자식이라고 예를 들어보자고. 영화 나쁜 자식은 나쁜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다. 라고 하면 뭐야? 범죄자들이 만들었나? 궁금하잖아. 낚는 거지.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부 쓰기에서 낚싯바늘 문장의 첫 번째는 흥미 있는 사실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낚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훅이 될수 있는 또 다른 문장. 충격적인 주장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첫 문장으로 나는 공산 통일을 반대한다. 에이? 언뜻 보면 통일을 반대한다처럼 보이잖아요. 어? 그런 말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해도 되나? 라고 해서 충격적인 주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끄는 거죠. 그래서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사실 내 말은 이런 뜻이었지롱 라고 뒤에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 질문 던지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글 읽는 사람이 안물안궁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 뒤에 글을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또 물어볼 만한 질문으로 글을 시작해야 됩니다. 질문 방식은 약간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뒤에 글을 호기심을 유발 못하면 뒤에 글을 안 읽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질문을 잘 골라야 돼요. 자, 인용으로 다른 사람을 낚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논어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한 의미 있는 말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에 불평스러움이 없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라 배우고 때마다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라 뭐 이런 식으로 멋진 말, 사람들이 알 만한 말,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을 처음에 배치해서 아, 그렇지.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용은 또 남의 말을 인용해 올수 있어요. 아, 누나! 조심해! 저기! 앞에서 희미한 불빛을 받으며 시커먼 박쥐떼가 덮쳐오고 있었다. 동생의 날카로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동생이 했던 말을 따옴표로 인용하고 있죠. 인용할 때 여기 아까 제가 첨삭 이제 해드리면서 피드백 해드리면서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발음해 보세요. 누나랑 악 누나 조심해. 어디에 힘이 들어갑니까? 악 누나. 이 사람은 처음에 딱이 받침. 저도 지금 딱 이렇게 했죠. 이런 확 목에 힘이 들어가는 소리를 글자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시선을 끄는 것도 했고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시선을 끄는 전략을 했죠. 여기 좀더 셉니다. 이거는 어떤 그 마당놀이 비슷한 수영 야류 부산에 있는 전통 놀이 공연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나온 대사입니다. 이게 욕은 욕인데 여러분 제가 욕하려고 그렇게 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의 영감 그래 그녀는 어떠냐 이렇게 이제 미안합니다.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한데 좀 기분 나쁜데 이럴 수도 있죠. 이거 뭐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욕하기 위해서 뒤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뒤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낚는 거죠. 인용은. 생각했을 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래도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난 몇주 동안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내줬던 긴 글쓰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여러분에게 테크닉 부족해도 모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녹여낸다면 여러분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난쟁이가 될수 있습니다.